안녕하세요. 코비가이드 PD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혹시 혼자 여행을 꿈꾸시나요? 아니면 절대 혼자 여행은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제가 혼자 여행하며 느낀 혼자 여행의 호불호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우!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자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사람이 80%로 나왔는데요. 내 취향대로 여행 계획을 짤 수 있다는 점이 혼자 여행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혼자 여행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시간인데요. 내가 정한 대로 시간을 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즉흥적으로 여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더욱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디 여행지를 갈지, 또 이곳에 얼마나 머무를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좋은 점입니다. 여행지가 좋다고 느끼는 부분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혼자 여행한다면 오롯이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그 행복감을 듬뿍 느끼고 갈 수 있는 점이 혼자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하다 보면 저는 저녁 이후의 시간이 참 심심했는데요. 야경을 보러 갈 수도 있지만 저녁을 먹고 난 뒤 여행지에서 정말 심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을 오롯이 혼자 보냈지만 저녁 이후부터 자기 전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혼자 여행할 때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몸을 많이 움직이는 코스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이람, 대장봉 등 작은 산행이나 에너지를 충분히 쓸 수 있는 여행지를 다니신다면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외로움도 없어지더라고요. 처음 혼자 여행을 하시는 분들은 휴양도 좋지만 오늘 하루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여행지를 선택하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 여행의 또 다른 장점은 내 취향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점인데요. 혼자 여행을 한 후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은 가봤더니 좋더라, 이렇게 좋은 곳이 있었네 입니다.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취향을 혼자 여행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한 제가 좋아했던 것들이 단지 익숙해서 좋았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스스로의 취향을 돌아볼 수 있는 여행이 바로 혼자 여행의 장점입니다. 하지만 혼자 여행이 저에게는 손꼽히는 여행이 되지는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함께 여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함께하면서 생기는 갈등 혹은 에피소드들이 혼자 여행할 때는 확실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행할 때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재미들인데 혼자 여행할 때는 확실히 아쉽더라고요. 모두 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맛집을 정하는 것도 고민되는 부분인데요. 혼자 여행은 먹거리도 내 맘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물론 여행지를 가면 그 지역의 맛집, 제철 음식을 찾아 떠날 수도 있지만 꼭 먹고 싶지 않다면 내가 지금 땡기는 것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혼자 여행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 혼자 다닐 때는 비싼 음식을 먹기에는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여럿이 먹을 때는 비용을 나눠서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비싼 음식을 먹을 수 있고 푸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혼자 다니다 보면 그 부분은 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여행은 나 스스로의 취향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좋아하지 않았던 제가 자연 속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이야기가 있어야 재밌고 에피소드가 생겨야 기억에 오래 남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혼자 여행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